팽이버섯 때문에 씹는 식감이 훨씬 좋고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팽이버섯이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얘네가 모양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밥풀이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밥풀아, 잘해야 돼. 밥풀 선! 끼짝 선! 밥풀 해파이브! 기다려. 밥풀이 기다려. 먹어! 지금은 1시 35분이고 저는 오늘 카페 가서 공부를 하고 오려고요. 오늘 카페 가서 공부할 건데 지난번 카페 투어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그 카페를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까워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롱패딩 걸치고 가서 공부만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바쁘라 이모 간다. 1AM 스파클링. 이거 먹어봤었는데 0칼로리인데 그냥 음료수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달고 그냥 음료수 그 맛이. 언박싱 끝!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인이 얼마큼 받아들이고
냠냠냠냠. 여러분 집에서 만드실 때는 진짜 생크림만 넣고 이렇게 저지방을 사용해도 맛있거든요. 저는 원래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적응이 돼서 이 베이컨이랑 치즈만 넣어도 충분히 짭짤하게 간 맞게 먹을 수 있는데, 혹시나 너무 싱거우신 분들은 파마산 치즈가루나 소금 조금 넣으면 될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보다 조금 느끼하긴 한데 먹다 보면 김치랑 먹으면 괜찮아요. 이거는 엄마 표고기 김치. 지금은 1시 50분. 저는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엄마랑 4시에 밥풀이가 나오면 그때 밥풀이 산책까지 하고 집에 오려고요. 밖에서 만나. 여러분, 저는 편집 끝내고 지금 공원에 밥풀이 엄마랑 산책 갔다 해가지고 저도 글로 가고 있어요.
저녁은 팽이버섯 한 개랑 새송이버섯 한 개랑 계란 두 개 넣어서 에그인을 만들 거예요. 버섯 에그인.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통밀식빵인데 구워왔어요. 열어볼게요. 네, 도저히 토마토퓨레 못 드시겠다, 나는 맛있는 에그인헤를 먹고 싶다, 더 맛있는 에그인헤를 먹고 싶다 하시면 시판용 스파게티 소스 구매해서 그걸로 만드시면 지금은 10시 53분이고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 시간을 11시부터 7시로 바꾸려고요. 제가 원래 12시부터 8시였는데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11시로 하고 7시 전에 저녁을 먹는 걸로 시간을 바꾸려고. 일단 오늘은 저녁에 먹을 버섯 절임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만들려고. 그리고 여기에 물 70ml 넣으면 양념장 끝이에요.
이게 다 안 잠기긴 하는데 제가 간장을 조금 많이 넣은 거거든요. 원래는 30ml 넣어야 되는데 40ml 정도 넣은 거여서 여기에 물을 좀 다 채운 다음에 냉장고에 6시간 정도 보관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버섯 파니니 만들 거예요. 버섯 파니니? 버섯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야, 이거 제로 요거 파인애플 맛 진짜 그 환타 파인애플 맛 나거든요. 그래서 색깔 내려고 한라봉 티 조금 넣어서 섞었어요. 이거 누르는 기계 없으면 그냥 후라이팬에 앞뒤 구우면 되거든요. 밥 먹고 놀자고. 조금만 이따 해야지. 지금은 2시 20분.
오늘부터 포토샵 공부를 할 거여서 공부하는 동안에 커피를 마시려고요. 요거 테라로사 드립백. 이거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너도 줘. 기다려봐. 바브리선? 바브리선? 하이파이브. 이쪽 뽀뽀. 빡쳤나 혹시? 그만. 똑 사세요. 아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방법 중에 연습할 때 머리 들어. PSD 파일을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PSD 파일 전. 저는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 문제 지금은 4시 10분 이렇게 있고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하니아님이 광고하신 제품인데 단백질 쉐이크 떨어져가지고 국물 맛이랑 녹차 맛 구매했어요. 필라테스를 다시 등록하러 갈 거여서 앞으로 필라테스 가기 전에 혹은 다녀와서 바로 이거 단백질 쉐이크 먹어주려고 이렇게 제가 그 프로틴 파우더 특유의 비릿한 맛을 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아까 낮에 만들어둔 새송이 장아찌랑 요거 고기 구워서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서 밥 대신에 고기를 2인분 요거를 다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메인이에요. 물을 조금 많이 추가해서 살짝 싱거운데 오히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청양고추야 아마.